자, 위헌신사형 헌법소원의 적법유권이라는 종합 문제네요. 68조 2항에 따른 자, 헌법소원 심판, 적법유권. 자, 항소를 취한 경우, 자,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는지, 자, 인정된다고 봤는데요. 자, 항소를 취한 경우, 자, 항소 취한 경우란, 자, 항소 취하란 항소의 신청을 철회하는 소송인을 말한다. 자, 항소 취하에 의하여, 자, 항소 소급자로 그 효력을 잃게 되고, 자, 항소심 절차는 종료되며, 자, 그에 의해, 자, 1심 판결이 확정된다. 네, 항소심 절차는 종료되며, 항소 취하에 의해, 자, 1심 판결이 확정된다. 자, 결국은, 자, 1심인, 자, 당해 사건에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는데, 자, 항소심에서 항소를 취하하여, 자, 원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적용 법률이 이연으로 결정되면, 자, 재심 청구가 가능하다. 재판의 전제성에도 인정된다. 자, 1심에서, 1심 당해 사건에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는데, 야, 항소를 취하했어요. 이렇게 항소를 취하하면, 자, 원심 판결, 자, 1심 판결이 확정되죠. 자, 그렇다 보니, 자, 인실 판결은 확정된, 요거 판결이 확정 효력을 받을 테니까, 자, 재심 청구가 가능하다면 요거 다 뒤집어엎을 수 있죠. 그래서 적용 법률에 대한 위헌 여부에 따라서 다른 내용의 재판을 이제 하게 될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 자, 항소를 취한 경우에요. 자, 뒤에 나오는 소를 취한 경우랑 비교하셔야 되죠. 자, 폐지된 법률의 재판 전제성. 자, 폐지된 법률도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될 수 있어요. 자, 그에 의해 폐지된 법률에 의해 권리침해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재판 전제성이 인정된다. 폐지된 법률에 의하여 권익침해가 있었고, 자, 그로 인한 법률 상태가 재판세까지 계속되는 경우에는, 자, 재판정성이 있다. 자, 항소심에서 임의조정으로, 자, 소송이 종결된 경우, 자, 1심에 적용된 조항의 재판정당성이 인정되느냐, 자, 부정이 됐는데요. 자, 제1심인 당해 사건에서, 자, 헌법소원 심판 청구했어요. 자, 그런데 항소심에서 당사자들 간에, 자, 임의조정이 성립된 경우, 자, 이 경우 소송이 종결되었다면 자, 심판재산 조항에 대한 재판 전제성 인정되지 아니한다. 자, 임의조정이 임의조정 항소심에서 임의조정된 경우 당사자들에 의해서 소송이 종결된 경우죠. 자, 재판 전제성은 자, 계적다. 이렇게 여러분 했죠. 자, 계속 소송이 계속 중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임의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소송이 종결됐으니까 당해 사건이 계속 중이 아니다가 된 거죠. 자, 따라서 이렇게 재판 전제성 인정되지 않는다. 자, 뿐만 아니라 이제 네, 임의조정 선입견 이원 여부 네, 이원 된다고 하더라도 이 존멸 조항이 자, 1심은 이제 적용되는 법률이 아니었죠. 임의조정 선입견으로 끝나버렸으니까 이제 적용되는 법률도 아니다. 다른 내용의 재판도 하게 되는 네, 케이스도 아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재판 전제성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본 거죠. 자, 임의조정 자, 항소심의 임의조정으로 끝나버리면 소송 종결해 버리면 요거 재판이 계속 중도 아니고 적용되는 법률로 1심에 적용되는 법률도 아니었죠. 임의조정으로 끝나버렸으니까 다른 내용의 재판도 하게 되는 경우도 아니다. 자, 소를 취하한 경우에는 아까 봤던 건 이제 항소 취하였죠. 자,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한 경우는 재판 전제성 요건 또 부정됐죠. 자, 소 취하의 효과 자,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한 거니까 소 취하하면은 자, 법원의 계속종이 아닌 사건이 되는 거죠. 자, 제1심인 당해 사건에서 자, 헌법소원 심판 청구했는데 자,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했어요. 이 경우는 당해 사건이 종결되죠. 심판재산의 당해 사건에 자, 적용될 여지가 없다. 예, 결국 계적다. 적용될 여지가 없다. 심판재산 중에. 그래서 재판정성 인정되지 않는다. 자, 당해 사건이 또 소송이 계속 중도 아니고 이제 사건에 적용될 여지도 또 없게 됐죠. 소를 취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재판정성 인정되지 않는다. 자, 이원신사형 헌법소원 심판, 적법요건에 관한 또 종합문제. 자, 갑은 건강기능식품인 땡땡땡 등을 TV 홈쇼핑 채널에 판매하면서 자, 건강기능식품 기능에 관한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표시, 광고를 금지하는 자, 요 관련 법률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자, 2016년 11월 8일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자, 갑은 서울행정법원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자, 소송 계속 중. 자, 이 조항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심판 재청을 신청하였으나 자, 법원이 2017년 10월 26일 갑이 불출석한 가운데 이 취소 청구를 기각하면서 자, 이 재청 신청을 기각하였고 여호 기각 결정문이 자, 2017년 10월 30일 자, 갑에게 송달되었다. 청구 기간 문제겠네요. 자, 갑은 자, 요 조항에 대하여 자, 2017년 11월 28일 68조 2항에 의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자, 30일 내에 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내 청구해야 되죠. 예, 12월 28일 청구 기간 존속했네요. 자, 볼까요?
68조 2항의 헌법소원 청구기간, 기각결정 통지받은 앞서 30일, 가분 재정신청을 기각하는 여정 통지받은 다음에, 2017년 10월 30일부터 30일 내인 11월 28일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했으니까,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다. 네. 앞에서 봤고요. 이원 재정신청에, 각하결정을 한 경우, 헌법재판소 직권으로 적법성 심사할 수 있는지, 심사할 수 있다고 보죠. 법원이, 이원법률심판 재정신청에 대하여, 각하결정 하였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는 이 심판청구에 적법성을 직권으로 심사하여 적법성이 인정되면 본안 판단으로 나아간다. 헌법재판소법에는 법률의 이원 여부 심판의 재청 신청이 기각된 때 그 신청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서 재청 신청이 기각된 때라고 되어 있긴 한데 요 기각에는 이제 각하도 포함된다고 보죠. 헌법재판소는 재판의 전제성에 대한 적법성에 대한 요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존중해야겠지만 직권으로 조사해서 판단할 수 있다. 이 심판 청구 적법성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적법성이 직권으로 심사해서 적법성이 인정되면 본안판단으로 나아갈 수 있다. 법원이 이원 재청 신청에 각하 결정을 한 경우에도 헌법성 허용되는지 여기서 봤듯이 허용되죠. 28조 2항은 당의 법원에 의해 이원 법률 심판 재청이 기각된 법률 조항에 대해 헌법성을 청구하였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당의 법원이 재판의 전제성을 부정할 각하한 결정에 대해서도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허용된다. 기각뿐만 아니라 각하한 것도 헌법소원 허용된다. 이원재청 신청에 대한 기각뿐만 아니라 각하 결정도 헌법재판소법 68조 2항에 의한 헌법소원 가능하다. 위헌 결정 선고 전 위헌 법률에 근거한 선고 전이죠. 선고 전 위헌 법률에 근거한 행정 처분이 당연 무효인지 이것도 많이 나왔던 질문이죠. 만약 갑이 청구한 이 헌법소원 심판에서 이 관련 법률 조항이 이제 위헌 결정 선고되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위 행정 처분은 특별 사정이 없는 한 당연 무효는 아니다. 위헌 결정 선고 전에는 아직 합헌으로 봐야죠. 그 당시에는 적용되는 법률을 적용해서 행정 처분한 경우 요 위헌이라는 사유는 무효 사유가 될 수는 없죠. 명백하지 않잖아요. 그렇다 보니 이건 취소 사유에 불과할 거야. 취소 사유는 제소 기간 도과하면 다툴 수 없죠. 그러다 보니 재판의 전제성 인정되지 않고요. 이원 결정 선고 전 그래서 이원 법률 근거 행정 처분을 당연 무효는 아니라고 봤어요. 그래서 헌법소원 심판에서 이원 결정 선고되었다 하더라도 행정 처분 특별한 사정이 없는 당연 무효는 아니다.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죠. 이원이라는 사정이. 당해 사건에서 청구인이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느냐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죠. 갑이 청구한 이 헌법소원 심판 개사촌 갑이 항소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고 상고 기각되어 판결 확정된 경우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거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 아니죠. 이거 이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승소 판결 받았으니까 그래서 재판 전제성 인정되지 않는다. 상소심에서 다시 위헌 재청 신청할 수 있는지, 당해 사건 소송 절차에 상소심이 포함되죠. 당해 사건의 소송 절차에서 다시 하는 위헌 재청 신청을 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법을 보면 알죠. 41조 제령에 따른 법률 위헌 여부 심판 재청 기각된 때에는 기각 신청하는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 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 여부 심판 재청을 신청할 수 없다. 당해 사건의 소송 절차에서 다시 동일한 사유로 위헌 심판 재청 신청할 수 없는데요. 요 당해 사건의 소송 절차에 상소심 포함된다고 보죠. 상소심도 포함된다. 따라서 요 항소심 재판 동일한 사유 다시 위헌 재청 신청할 수 없다고 보는 거죠. 당해 소송 사건의 소송 절차랑 당해 사건의 상소심 소송 절차 포함되고 파기환송되기 전후의 소송자 모두 포함된다고 보죠. 그래서 이런 절차에서 다시 동일한 사유로 이원재청 신청할 수 없다. 이원심사의 헌법소원 또 적법요건에 관한 문제. 갑은 승용차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상하게 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방경찰청으로부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자 법원에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자, 이 소송 계속 중 취소 처분의 근거 법률인 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조항에 대하여 자 이원 먼저 심판 재청 신청을 했다. 야, 시행규칙에 대해서 됐네요. 자, 법에 대해서도 하고 자 이원 먼저 심판은 이제 법률만 대상으로 하죠. 자, 이 법률 조항에 대한 자, 신청은 기각. 이 시행규칙 조항에 대한 신청은 각하됐다. 자, 이 기각 및 각하 결정은 자, 7월 2일 가볍게 통지되었다. 이거 청구 기간 물어볼 수 있으니까 기간 잘 보시고요. 자, 이런 경우 하나씩 볼까요? 자, 기본권 침해, 직접성 없는 법률도 68조 2항에 자, 헌법소원이 가능한가? 이 직접성,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은 권리구제 헌법소원에서는 이제 적법 요건이었죠. 자, 이원심사 헌법소원에서는 이거 직접성은 예, 요건이 아니에요. 자, 기본권 침해 직접성이 없는 법률 조항도 야, 68조 제2항의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야, 이거는 자, 68조 2항은 이원심사형 헌법소원으로서 권리구제형, 기본권 침해 요건을 하지 않죠. 자, 그러다 보니 직접성 없는 법률도 대상으로 할수 있다. 이건 이원심사, 이원법률 심판의 이제 성격을 갖고 있으니까 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 직접성 이런 건데 적법 요건이 아니다. 자, 결정 통지 받은 날부터 30일이네. 자, 국선 대리인 선임 신청하였다면 요좀 전에 봤던 그 질문이랑 똑같죠. 자, 청구 기간 준수한 것이다. 자, 7월 23일 자, 헌법재판소에 자, 국선 대리인 선임 신청을 하고 7월 30일 선임된 국선 대리인이 자, 2018년 8월 20일 청구서를 제출하였다면 자, 청구 기간은 국선 대리인 선임 신청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정하므로 청구 기간을 준수한 것이다. 자, 그렇죠. 이거 앞에서 봤죠. 청구 기간 준수는 자, 요 국선 대리인 선임 신청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자, 국선 대리인 선임 신청 기각 결정 시 자, 청구 기간 계산인데요. 자, 선임 신청일부터 신청 기각 통지 받은 날은 이제 제외하고 이거 빼고 계산하죠. 자, 그래서 자, 2018년 7월 23일 자, 국선 대리인 신청을 하였으나 자, 7월 30일 자, 선임 신청 기각 결정을 통지 받았자 자, 사선 대리인 선임하여 자, 8월 20일 날 청구서를 제출하였다면 자, 청구 기간을 도과하였다. 자, 통지 받은 날이 자, 7월 2일이니까 30일 내에 해야 되는데 요 일주일 기간을 빼더라도 야, 8월 20일은 요 30일 도과한 거죠. 자, 그러니까 요 청구 기간 도과했다. 시행 규칙 조항이 자, 68조 2항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수 있는지 자, 시행 규칙 조항 안 된다고 봤죠. 자, 현재 조항은 자, 68조 제2항이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될수 없다. 자, 68조 제2항은 자, 위헌심사형.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이죠.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헌소. 자, 그러니까 위헌법률 심판 성격이 있다. 자, 위헌법률 심판 성격이니까 요 대상이 법률이어야 된다. 시행규칙은 그래서 68조 2항의 이원심사헌법소원 대상이 될수 없다. 자, 형사재판에서 자, 고소인이 자, 이원재청 신청할 수 있는지 자, 형사재판에서 고소인 당사자인가? 아니죠. 자, 그래서 알수 없다. 이원법률심판재청 신청은 자, 당해 사건의 당사자만 할수 있는 바 자, 형사재판의 경우 자, 피고인이 아닌 자, 고소인은 형사재판 당사자가 아니다. 그러므로 이원법률심판재청 신청할 수 없다. 저 고소인은 자, 형사재판의 당사자가 아니죠. 자, 그러니까 이원법률심판재청 신청할 수 없다. 자, 민사소송에서 자, 보조참가인이 자, 이원재청 신청할 수 있는지 자, 이원재청 신청을 할수 있다고 봤어요. 민사소송에서 보조참가인도 자, 민사소송에서 다 사건의 당사자가 아닌 자, 보조참가인도 자, 피참가인의 소송에 접촉되지 아니하는 한 자, 일체소송행위를 할수 있다. 자, 그러므로 이원법률심판재청 신청할 수 있는 당사자에 해당한다. 자, 민사소송에서의 보조참가인은 자, 이원재청의 심판재청 신청할 수 있다. 자, 민사소송법에 의하면 자, 보조참가인은 자, 피참가인의 소송행위가 접촉되지 않으나 자, 소송에 관하여 자, 공격, 방어, 이의상소, 자, 기타 일체소송할 수 있는 자다. 자, 그러므로 요 이원심판재청 신청 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그래서 보조참가인, 민사소송의 보조참가인, 재청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봐두시고요. 자, 당해 사건이 자, 각하를 변호할 수 없는 것일 때 자, 68조 2항의 헌법소원에 재판이 연장돼서 인정되느냐? 재판 인정성 안 되겠죠. 자, 각하를 변호할 수 없는 것. 자, 당해 사건이 자, 부적법한 것이어서 자, 법률의 이원념을 따져볼 필요조차 없이 자, 각하를 변호할 수 없는 것일 때 자, 이럴 때는 자, 요 적법 요건이 재판의 전제성을 한계한다. 재판의 전제성. 자, 개, 적, 다. 개, 적, 다죠. 다.
이게 이혼으로 결정된다고 해도 이거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할수 없겠죠. 이렇게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는 그냥 각하만 나오겠죠. 이혼 여부 따질 필요도 없이. 그래서 자, 그러니까 이제 재판 연재성 판결됐다. 자, 청부인이 출석한 공판정에서, 자, 대청 신청자, 기각 신청, 취지의 주문을 낭독한 경우, 이걸 통지한 거냐? 결정 통지한 거냐? 통지 받은 걸로 봤죠? 자, 공판정에서 청부인이 출석한 가운데, 자, 재판서에 의하여, 자, 이 신청을 기각하는 취지의 주문을 낭독했어요. 이런 경우, 자, 청부인이 이를 통하여, 자, 대청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을 통지받았다고 봐야 한다. 출석한 거였으니까, 청부인 출석해서 이게 주문 낭독하는 거다 들었을 테니까, 이런 경우에 기각 결정을 통지받았다고 봤다. 따라서 이로부터 이제 30일 경과한 후 헌법소원 청구한 건 이제 청구기간을 경과한 것이다. 이렇게 봤죠. 자, 주문 낭독한 거 공판장에서 청구인이 이제 출석했으니까 요거 기각 결정 통지 받은 걸로 봤어요. 자, 68조 2항의 헌법소원의 경우, 68조의 헌법소원의 경우 당해 소송 사건 재판이 정지되는지 정지되지 않는다고 봤죠. 68조 2항의 헌법소원, 68조 2항의 헌법소원은 당해 소송 사건 재판은, 자, 이혼 법률 심판 제청을 한 경우와는 달리, 자, 이혼 법률 심판 제청, 이 법원이 한 경우에는 당해 소송 사건은 이제 정지되죠. 자, 이와는 달리 이혼 여부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되지 않는다. 다만 이제 확정될 수 있으니까 당해 사건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죠. 자, 42조의 헌법재판 45조 재판 정지. 자, 법원이 한 경우 이혼 여부 제청할 때에는 당해 소송 사건 재판은 이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 자, 다만 이제 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요, 이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죠. 따라서 이렇게 68조 제2항에 따른 이혼심사형 헌법소원은 재판이 정지되지 않고 확정될 수 있으니까 재심을 청구하라. 그런 경우에 이렇게 이제 이혼법률 심판과는 좀 다르게 돼 있어요. 자, 이혼 재청 신청 기각 결정에 직접 불복할 수 있느냐? 야, 이거 없죠. 요 법에 보면 이혼 여부 심판 제청에 관한 결정에서는 항고할 수 없다. 요 이혼 여부 심판 제청에 관한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항고할 수 없으니까 여기 있죠. 우리 이혼 심사 헌법소원하라고 되죠. 이런 경우에는, 예, 이혼 여부 심판의 제청 신청이 기각된 때, 자,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라. 자, 이렇게 법원에 항고하지 말고 바로 이렇게 헌법소원으로 오라는 얘기죠. 법 규정의 취지상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혼 재청 신청을 기각하면 당사자는 기각 결정에 대한 직접적인 불복을 하지 말할 수는 없고, 자, 헌법소원을 제기하라. 제기할 수 있다. 자, 68조 1항, 이 권리구제 헌법소원에서, 자, 인용 결정 시, 자, 법률의 위헌 선고할 수 있는지, 자, 부수적 규범 통제 가능하다고 보죠. 자, 가능하다. 자, 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인용할 때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가, 자, 위헌인 법률, 자, 법률 조항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자, 그 인용 결정에서 해당 법률 조항의 이원임을 선고할 수 있다. 법에 있죠. 인용 결정 주문에 침해된 기본권과 침해 원인이 된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해야 되고, 자, 이런 경우, 자,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가 위헌인 법률, 법률 조항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자, 인용 결정에서 요 조항의 이원임을 선고할 수 있다. 부수적 규범 통제라고 하죠. 자, 이것으로 교재에 있는 모든 지문을 다 살펴봤네요. 자, 지금까지 따라오느라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한번 보고 책을 덮을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꾸준히 또 복습해 가셔야 될 텐데요. 자, 처음에 볼 때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해가 잘안될수 있어요. 자, 근데 또 보다 보면 또 어느 순간 또 속도가 붙는 걸또 느끼시게 될 겁니다. 자, 제가 또 같이 요거 해설 강의 찍으면서 저 뒤에 있는 쟁점명 가지고도 또 쟁점명 가지고 누적적 복습했잖아요. 빠르게 복습하셨는데 그거 보시고 그거 참고하시고 또 같이 혼자서 또 연습하시면 나중에 진짜 이게 빠르게 또 복습이 가능해지실 겁니다. 자, 중요한 건 이제 포기하지 않는 마음인 것 같아요. 자,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복습 계속 하신다면 이제 자신감 가지고 이제 시험장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또 소정의 목표 다 이루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